이 비디오를 보면 일상 건강 채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을 계속 받으려면 구독하십시오. 댓글을 남기고 라이크 또는 디슬라이크를 클릭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귀하가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여 친구나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이 유용한 정보를 받도록 하십시오. 정말 고마워. A. 주황색.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오렌지의 11가지 이점과 사용방법이 있다. 오렌지는 건강상 용도부터 청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오렌지는 몸에 아주 좋은 강균류 과일이다. 향도 좋고 성분이나 그 맛을 잃지 않으면서 여러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서 디저트, 주스, 샐러드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 과일은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에센셜 오일 등이 풍부한 육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놀라운 오렌지 사용 방법 11가지를 소개한다. B. 오렌지의 특성. 강력한 항산화제, 오렌지는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몸을 정화하고 심혈관계, 퇴행성 질병, 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C의 풍부한 공급원, 비타민C는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콜라겐, 뼈, 치아, 적혈구, 세포 등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타민C는 음식으로부터 철분의 흡수를 증진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완화, 오렌지에 있는 시트러스산은 비타민과 올리고 성분이 풍부함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퇴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신체 정화, 오렌지에는 대사가 되지 않고 다양한 장기에 축적된 성분들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다. 또한 소독과 살균 속성이 있어서 신체 건강을 향상한다. 소화기계 기능 증진, 오렌지에는 내장, 신경, 근육의 기능과 관련된 무기질인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다. 그것은 복통을 위한 진통제 역할을 하며 쌓여있는 잔여물을 소독하고 용해한다. 철분 흡수, 비타민C는 철분 흡수율을 높여서 철분 결핍성 빈혈을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콜레스테롤 저하,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섬유질이 풍부한 오렌지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는 데 아주 좋다. 피부 관리, 오렌지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피부에 아주 완벽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성분이다. 피부를 재생하고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는 데 적합하다. C. 놀라운 오렌지 사용 방법 11가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특성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오렌지 사용 방법에 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오렌지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완화하는데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좋다. 1. 긴장. 오렌지는 힘든 상황에서 신경을 진정시키는데 아주 좋다. 오렌지 껍질을 우려낸 뜨거운 차를 마시면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비뇨기계 질환. 하루 동안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비뇨기 기능이 자극되어 방광과 전립선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감염을 치료하고 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 3. 편두성염. 오렌지 주스 한 컵에 알로에 크리스탈 3개를 섞어서 빈속에 마시면 편두성염을 완화할 수 있다. 4. 비만. 칼로리 함량이 낮고 해독 효과가 있으므로 걱정 없이 오렌지를 식단에 추가해도 좋다. 5. 열 내리기. 오렌지 주스는 독소를 제거해준다. 또 비타민C 함유량도 많아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6. 피부 개선. 오렌지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활성화한다.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 외에도 압착해서 만든 오렌지 과육을 15분 동안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7. 미식. 오렌지는 다양한 후식을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천연 주스로 만들어도 되고 다양한 요리에 첨가하거나
고기의 특별한 맛을 더하는 데 사용해도 좋다. 8. 상쾌한 집 만들기. 오렌지에는 달콤한 향이 있어서 집안의 냄새를 좋게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오렌지를 자르면 향기가 나는 오일을 얻을 수 있다. 9. 오렌지 세정제. 오렌지가 집을 청소하고 살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면 놀랄 것이다. 병에 오렌지 껍질, 물, 약간의 식초를 넣고 섞어 오렌지 세정제를 만든다. 이것을 분무기에 넣어 전자제품, 유리장,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컵 등을 닦는 데 사용해보자. 10. 신발 악취 제거. 오렌지의 상큼한 향은 신발과 발의 악취를 제거하는 데 좋다. 하루 이틀 동안 오렌지 껍질 몇 개를 신발에 넣어두자. 11. 윤기 나는 모발. 모발이 건조하고 푸석푸석하다면 애플사이다 식초에 담근 오렌지 껍질을 젖은 머리카락에 바르고 헹궈보자. 윤기 나는 모발로 가꿀 수 있을 것이다. D. 부작용. 오렌지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극히 드물게도 오렌지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오렌지 섭취가 이를 더 악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렌지에는 다양한 산류들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